오늘 소개해드릴 아이는 시우에서 파는 원작계 컬렉션 2 뉴 버전 스마트 토겐 미니 멘토스입니다. 1.5배 커진 사이즈 전신 10종 랜덤 10종류의 원작계 스마트 토을 모아보세요. 스마트 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이카와 맞나? 기본 아니 파란 물고기 가방 걷는 하래, 기름도 모르겠어. 우사기인가? 좋아하긴 한데 이름이 어려워요. 일단, 소풍 나가는 느낌 3종 세트. 가방 매네. 이거 푸딩 느낌? 병아리 검사. 이거 귀여운 다람쥐? 사자? 맞나? 엉댕이, 방댕이.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요. 초롱초롱. 또 이제 치이카와. 근데, 빨간 버전 이거. 3개는 솔직히 안 갖고 싶고요. 이렇게 해도 안 갖고 싶어. 요 아이, 요 아이, 요 아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4개 중 하나. 가격은 똑같이 3,500원인가 했던 것 같고, 사실 멘토스보다 스마트톡을 얻기 위해서 구매한 거라 제가 한번 뭐가 나왔을지 궁금해서. 8년이 긴 거보다 뜯어보는 게 확실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뜯어볼게요. 볼게요인데 잘 안 들렸을 것 같아요. 뭔가 존댓말 해야 되는데 말이니까 안 돼. 내가 원하지 않는 아이가 나왔어. 근데 나름 귀여워. 일단은 요 아이가 나왔고요. 안 나와도 수많은 게 나와서 똥손이네요, 내가. 아이고, 제가 똥손입니다, 여러분. 미니 멘토스는 딱 두 개 이렇게 나와서. 심심할 때 까먹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맛은 다 아니까 굳이 리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멜론, 맞나? 워터멜론, 오렌지, 크로프, 그러니까 포도, 스트로베리 이렇게 딸기, 포도, 오렌지, 수박 이런 맛인가 봐. 그 얘는 포도인가? 얘는 미니 멘토스. 포도 맞네요. 이렇게 두 개 있고 스마트톡 그립톡을 원해서 구매한 거잖아요, 보통. 그쵸? 뒤에는 보시면은 또 리뷰를 해야 되니까 뜯어볼게요, 일단. 새로운 핸드폰 사면 이런 거 붙이고 하는 건데 핸드폰 대신에 다른 걸 구매를 한 거라. 열어보면 일단 아크릴톡인 것 같은데 퀄리티는 나쁘지 않아요. 되게 반질반질하고 이쁜데요? 꺼내보니까 되게 이뻐. 이런 거 별로 원하지 않았던 아이인데도 귀여워. 일단 공룡 옷 입은 것 같고요. 디테일들 귀엽고 발, 꼬리 뭐 생각보다 문어인가? 문어인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되게 마음에 드네요. 일단 뺀질뺀질? 뺀질뺀질한 이 느낌이 되게 마음에 들고 뒤에 보면 이것도 고무 패킹처럼 돼 있는데 이것도 뜯는 것 같죠? 접착제가 붙어있는? 이거 좀 맞네요. 접착으로 붙여서 쓰는 시트 느낌으로 쓰는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은 예쁜 거 뽑으시길 바라고요. 셋업시 영상이 길어지지 않게 딱 요렇게 끝나겠습니다. 나청나비로 가질래? 아무튼 이렇게서 끝내고 스마트톡을 어디다 붙일까요? 제가 직접 꾸민 메모판? 여기 이렇게 꾸며도 귀여울 것 같고 아니면 메모보드 또 여기? 메모보드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시나무로도 붙였어요. 여기는 또 스마트톡 붙어있어서 여기다 붙이는 게 제일 귀여울 것 같아서 여기다 붙여줄게요. 어차피 좀 아깝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 이거 가방고리처럼 걸어놓는 용도로 쓰기도 해서 옆에는 인형인데 스포일러 하면 안 되니까 안 보여드릴 거예요. 아까 보였을려나 모르겠다. 혹시 하다 이 영상 찍다가 한번 한 손으로 붙여봅시다. 예쁘게. 스마트톡은 보통 잘 떨어져서 좀 불편하던데 단단하게 잘 붙을 수 있도록 눌러가면서 꾹꾹 붙여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펼칠 때 조심스럽게 힘을 줘서 펼치면 뒤에가 스트립폼 부분이라 잘 안 붙어. 두 손으로 해볼게요. 떨어져 나갈까봐 조심히 했는데 이렇게 사이드 벌어진 거 보이시죠? 여기다 끈 같은 거 걸어놓거나 목걸이, 액세서리 걸어두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제 목걸이 중에 리뷰하다가 마른 애가 있는데 어디 있더라? 제가 따로 모아놨는데 모셔놨는데 거의 얘는 카논 인형
목걸이 여기 있다. 목걸이가 키링이랑 같이도 다 보였던 건가 봐요. 키링 빼고 목걸이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 걸어놓고 씌워서 목걸이 잠궈놨죠? 보시면 이렇게 여기다가 쓱 걸어주면 목걸이 보관함 완성입니다. 요거 그거예요. 정품 와디즈에서 구매했던 스즈메의 운단속 굿즈 블루 다이아몬드. 이렇게 딱 누르면 고정이 되죠. 이쁘게 꾸밀 수 있도록 그립토, 멘토스, 미니 멘토스, 제가 좋아하는 치이카와 원작기 아이들 이번 그 시리즈로 2 버전으로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꼭 이쁜 거 뽑으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안녕.